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북유럽의 예술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곳은 춥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뜨개질 또 이런 것이 큰 유행이 있다고 합니다. The Scandinavian Knitting Duo. 자, Scandinavian Knitting이라는 거는 스칸디나비아식 뜨개질 듀오가 되겠는데 그러니 두 분이 하신다고 하는데 네, 유명하신 분들인가 봅니다. 자, Arne Nørjordat and Carlos Zachrisson are Nordic designers who knit. 자,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Arne Nørjordat 씨와 카를로스 Zachrisson 이 두 분은 누구시냐면요. 바로 뜨개질을 하시는 북유럽의 그런 디자이너들입니다. 네. 요즘은 북유럽 디자인 좀 유행이잖아요. 그죠? Their Scandinavian culture influences the knitted sweaters, socks, dolls, decorated balls, and more of the Arne and Carlsson brand that was established in 2002. 오, 굉장히 의외로 오래되었네요. 자, 그들의 이 스칸디나비아식 문화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자, 뜨개질로 된 이제 스웨터라든지 양말, 또 인형, 그리고 이렇게 장식용 볼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Arne and Carlos 이 두 분의 이제 이름을 딴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설립된 Arne and Carlos의 이런 브랜드의 많은 이런 물품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The knitting duo creates patterns, authors, books. And collaborates with many international designers, including Japanese fashion brand Komde Garçon. Some of their work is displayed in museums. 자, 이 꼼데 가르송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브랜드를 볼 수 있는 이제 이게 나왔는데 이 유명한 사람들과도 이게 콜라보레이션 할 정도로 이분들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군요. 자, 이 니딩 듀오라는 거는 바로 Arne and Carlos 씨를 얘기를 하겠죠. 이분은 정말 자기 나름 그냥 뜨개질을 잘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만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또 그런 작가줄 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굉장히 이런 걸 생산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유명한 국제적인 그런 디자이너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패션 브랜드인 꼼데 가르송과도 함께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Some of their work is displayed in museums. 심지어 이분들의 작품은요, 박물관에 전시가 될 정도라고 하네요. They have published 7 books which are available in the Korean language. 총 7권의 책도 발간을 했는데 그 중에 또 몇 권은 이 책들은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Arne Nørjordat 씨와 Carlos Zachrisson은 뜨개질을 하는 북유럽 국가의 디자이너들입니다. The first sentence였죠. So Arne Nørjordat and Carlos Zachrisson are 북유럽의 디자이너들입니다. 이 북유럽을 통틀어서 우리가 그 북유럽의라고 형용사 포함을 할 때 Nordic을 쓰면 되겠죠. Designers who need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들 작품 중 일부는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Some of their work is displayed in museums, right? 자, 이들이 만들어낸 작품 중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이게 되겠죠. Is displayed in museums. 다양한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네요. 자, 네 개의 단어가 나와 있고요. 빈칸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look at many exhibits in the... 자, 이게 무엇일까요? 이런 전시되어 있는 물건들을 보면서 이게 뭘까? 이건 이 시대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들? 그렇죠. 바로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Museum을 써주면 되겠죠. 그들은 박물관에서 많은 전시 그 물품을 보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보고 있습니다. Number B. There is no room blank in this hotel. 자, 여기에서는 뭘까요? 이 호텔에는 뭐뭐 할 수 있는 방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내가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뭔가를 사용 가능한 이란 해당하는 말은 바로 available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Ok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everyone.